제11대 오철규 총동장께서 이임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경성전자고등학교 동문선 후배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제 52차 경성전자고 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침식에 참석해 주신 내 애빈 여러분과 우리 모교 문호주 교장 선생님, 이한성 교감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 또 우리 정등 교정과 교직을 또 퇴임하신 선생님 여러분, 그리고 동문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갖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우리 경성전자고 총동창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오신 제2대 이두희 회장님, 제4대 이경석 회장님, 7대 임병천 회장님, 8대 박주경 회장님, 제9대 최기평 회장님, 10대 옥기석 회장님과 또 맹봉석 자문님, 김선상 자문님, 또 한정문 자문님, 그리고 또 서울, 경기 등 먼 곳에서 어려운 걸음을 재촉해서 참석해 준 우리 재경 동문회 및 기타 선후배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11대 회장으로 취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그동안 선후배님들의 님들과 또 임원 이사 및 각 기수별 동기회장, 지역 동문회장, 직장 동문회장님과 여러 동문님께서 물심양문으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작은 정성이나마 십시일반 찬조하여 주신 덕분에 총동창회는 날로 발전하게 되었고 재정 확보도 많이 되어서 학교 발전 기금에도 보람되게 전달돼서 학교 운영과 자긍심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리라 여겨집니다. 2014년 제 11대 총동창회가 출범하면서 우리 함께 We Together라는 캠페인으로 새로운 총동창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경성 동문은 언제나 함께합니다. 새로 취임하시는 문성환 회장님께서도 경성의 단결된 구호로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바쁜 업무 속에서도 기꺼이 봉사 정신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김용관 사무국장님, 최병렬 사무국장과 또 집행부 모두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은 저 임기 동안 여러 선후배 동문님들이 총동창회에 애정과 관심 덕분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힘입어서 무사히 총동창회장의 소임을 마치고 물러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언제나 동문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황금 개띠에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총동창회의 힘찬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신임 문승환 회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여러 동문님들과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지도 편달로 보다 활기차고 한층 신선하며 혁신이 존재하는 총동창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변함없이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기 내외빈 여러분과 선후배 동문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문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하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